코로나19 여파에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또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고용시장이 정부 재정에 의지하고 있는 가운데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자세한 내용 장가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장 기자, 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 1,885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구직급여는 대부분 직장을 잃은 사람의 실업급여 형태로 지급이 되는 고용보험인데요. 최근 세 달 연속 지급액이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직장을 잃은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위기는 특히 청년층에서 두드러졌고요. 산업별로는 제조업에서 가장 타격이 컸습니다. 현재 고용시장이 정부 재정으로 겨우 버티는 상황인데 지속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계속 늘고 있고 또 재정이 투입되는 일자리 사업이 계속 많아지면서 고용보험기금도 말라가고 있는데요. 정부가 지난 3차 추경을 통해서 3조 4천억 원이 긴급 수혈되면서 올해 총 실업급여 예산은 13조 원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이미 1월부터 7월까지 6조 7천억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등을 모두 포함한 고용보험기금 전체 적자폭은 올해 3조 2천억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고용보험기금 누적적립금은 지난 2017년 10조 원에서 올해 말에는 4조 931억 원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로 경영난에 빠진 이 여행업과 항공업에 대한 이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장한다고요? 맞습니다. 180일이 기존 기준일인데요. 60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경영이 어려운 기업이 직원에게 준 휴직, 휴업수당을 정부가 최대 90%까지 지원을 하는 제도인데요.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 2월 이후 이를 받은 업체들은 조만간 180일을 다 채우기 때문에 정부가 이 지급 기간을 연장해주려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적용되는 이 부양 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라고요. 맞습니다. 현행 부양 의무자 제도는 법적 가족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기초생활수급 전체를 신청할 수가 없는데요. 복지부는 이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약 6천억 원대 예산이 추가되고 26만 명이 혜택을 봅니다. 하지만 가장 예산 규모가 컸던 의료급여는 폐지가 아니라 개선으로 후퇴했는데요. 이를 놓고 문 대통령이 공약을 파기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